뭐 달려 있는데요? 뭐 있다, 뭐 있다, 뭐 있다. 뭐야? 네, 안녕하세요.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사다난 어메이징 네버엔딩 스토리의 주인공 방파제의 날다람쥐 낚시게이 토크 폭격기 쭈리쭈리박입니다. 먼저 영상 업로드가 너무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커뮤니티에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변명 좀 하자면은 제 아버지가 간암이 재발이 되시는 바람에 갑자기 아주 위중한 상황이 되셔가지고 제가 낚시 다닐 경황도 시간도 없었는데요.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다행히도 조금 안정이 되셔가지고 날씨도 풀렸겠다. 저도 잠시 코에 바람 좀 넣고 싶어갖고 짬을 내서 오랜만에 나와봤습니다요. 요즘 사실 긴급수배 중인 이면수 씨를 잡으러 고성이나 갈까 했는데 오랜만에 낚시하는데 전투낚시보다는 커피 한 잔에 봄의 쌀이나 때리면서 여유롭게 낚시를 엔조이하고 싶어갖고 도다리로 변심을 했는데요. 뭐 사실 지금 기분 같아서는 고기 못 잡아도 그냥 앉아갖고 멍 때리면서 바다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맛까지 보면 더 좋겠죠? 자, 그럼 분노의 효녀 심청이 캐스팅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빠샤! 토끼 간이라도 물어라! 아이, 오랜만에 캐스팅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날아가네요. 지금 저기 건너편에서 숭어 훌치기들 하시는데 숭어가 잘 올라오네요. 그래도 저는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. 아이씨, 왜 조용한 거야? 지렁이가 떨어졌나? 아이, 뭐야. 왜 나만 안 잡혀? 오랜만에 왔다고 무시하냐? 뭐 달려있는데요? 뭐 있다. 뭐야? 입질 없었는데? 뭐야? 오씨, 묵직한데요? 오씨, 뭐지? 여러분. 아씨. 한 마리 잡았어요? 오늘의 대상어종인 도다리를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사이즈는 한 뺨 정도? 아이, 가만있어, 씨. 한 뺨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이씨, 깊게 삼켰어. 요 놈은 아버지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, 잉? 으쌰! 으씨, 돌에 부딪혔는데? 그래도 살았겠죠? 가는 데마다 똥바람에 고기는 씨가 마르고 갈매기 새끼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환장하겠네. 어디로 가야 돼? 쓰레기 걸린 것 같은데? 빌어가거이. 이 빌어먹을 군소새끼. 어이, 크기도 하다, 씨. 으아, 이 징그러, 씨. 에페. 아이씨, 만지기 싫은데? 내놔, 씨. 아이씨. 버릴게요. 야! 지금 똥바람을 피해갖고 다리 밑으로 숨었는데요. 이곳에서 강도다리나 황어나
아니면 숭어 새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. 아이, 빌어먹을. 안 나오자네. 얼른 가야 돼. 아이, 저 건너편으로 갈까? 아이, 구차라, 이씨. 지금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바람이 똥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아무래도 낚시는 쫑난 것 같습니다. 그냥 버스 시간까지 시간이나 때우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. 아이, 날도 이런 날을 골라갖고 빌어먹을 씨. 오늘 비록 도다리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간만에 똥바람도 원없이 맞고 잘 놀다 갑니다. 예, 그리고 앞으로 영상은 자주 못 올리지만 그래도 짬짬이 올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아, 아쉽다. 아쉬워.